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매년 5월이면 가정부흥회로 지킵니다. 가정을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올해도 똑같이 5월 한 달 동안 가정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젊은이 교회에서는 부모님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전에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할까요? 궁금하시죠? 도대체 그 애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무슨 기도를 할까? 어느 젊은 엄마가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을 참 믿음으로 기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갓난 아기 때부터 밤에 재울 때 꼭 손을 잡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지혜롭게 잘 자라도록. 유치원 들어갈 때쯤부터 이제 기도가 달라졌는데 엄마 말 잘 듣게 해달라고 밤에 잘 때마다 손잡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유치원 갔다 온 아들이 오늘 밤에는 자기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기특해서 그래요, 오늘은 너가 기도해라. 엄마 손을 꽉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엄마가 내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자녀들도 할 말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를 기를 때 너무 문제가 심각해지고 난 다음에서야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일을 반복합니다. 너무 늦게 깨닫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그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가 잘 길러보려고 나 나름대로 애를 썼어요, 나도 기도도 했다고요. 그런데 자녀는 많이 빗나가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너무 힘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어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기도도 했었지만 눈물이 있었냐 하는 겁니다. 눈물이 있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 그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도중에 여러 번 쓰러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쓰러질 때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우는 여인들을 돌아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저는 이 말씀이 꼭 지금 현재 부모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같습니다. 그만큼 울 일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정말 울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신 것은 예루살렘이 이제 당할 큰 어려움을 예수님이 내다보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지배를 받았는데 끊임없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항거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티투스라는 장군을 주 70년에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성전이 불타고 진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을 정도로 그렇게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당시 때 어린 아기는 로마 군인들이 집어서 땅바닥에 내 동댕이 쳐서 죽이고, 그리고 여인들은 군인들이 강간을 하고 남자들은 학살해버린, 도무지 그 땅에서는 유대인들이 살 수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건립되기 전에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었어요.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도 십자가에 그 큰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 여인들과 그 여인들의 자녀들이 이제 겪어야 될 어려움을 내다보시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울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꼭 지금 현재 우리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일 것 같습니까? 틀림없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보다 훨씬 더 악하고 어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형편없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이제는 일반화되어 버린 영적으로는 대단히 심각한 세상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면 정말 눈물로 기도가 되죠.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어느 목사님이 월남 파병을 다녀오셨는데 그분이 처음 월남에 파병 되실 때 그때는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월남까지 갔었습니다. 어느 날 배전에서 한없이 펼쳐지는 태평양 바다를 보고 있는데 깨달아지는 것이 사람이 수영을 잘하고 못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래. 이 태평양 바다에 빠지고 나면 수영 잘하고 못하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그때 이 목사님의 마음에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인생의 바다는 태평양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인생의 바다를 헤쳐나가야 되는데 사람의 능력이 있고 없고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인물이 잘생겼고 못생겼고 더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인생이라는 이 바다를 헤어나가려고 할 때 도대체 우리에게 뭘 의지할 게 있겠냐.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깨우침이 그분에게 있었고 그래서 그는 목사의 길을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인생이 우리가 다 살아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질병이 왔을 때, 재난이 닥쳤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인물이나 배운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인생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사실을 진짜 깨닫고 나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까? 정말 영생이 마음속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어떤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더라도 정말 잘 되는 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갈 믿음이 있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전에는 대학만 들어가도 교회를 떠난다 그러던 아이들이 이제는 중학교만 올라가도 교회를 떠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찌 울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식을 세상에 뺏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매달리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눈이 뜨이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육신의 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눈이 멀어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기도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눈물의 기도가.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와서 개 취급을 받았음에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떻든지 딸을 고쳐야 되니까. 이런 심정이 지금 이 세상을 보는 우리들의 심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만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악한데 우리 자녀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눈이 뜨여야 돼요. 내 아이와 그 친구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또래들을 다 봐야 됩니다. 2007년 4월 16일에 미국 버지니아 텍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조승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계 유학생 총기를 휘둘러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습니다. 미국 전체가 뒤집혔죠. 이 사건이 터진 후에 많은 한국 교민들이 그 일에 대해서 대처하는 태도에 대해서 지적한 글을 누가 쓰셨더라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미국 사회나 또는 희생자나 가해자가 겪었을 아픔을 헤아리기보다는 그 가해자의 부모에게, 아니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렇게 한국 사람들 망신을 다 시키느냐, 비난하, 그리고 아이들을 바깥에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또 돌에 맞거나 욕을 들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나가지 마, 바깥 출입하지 마.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간에도 자녀들을 보내지 않는 부모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가면은 험한 꼴을 당할 거야. 많은 미국 시민들은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희생자를 위해도 눈물의 기도를 했지만 가해자를 위한 기도와 눈물을 빠뜨리지 않았었습니다. 희생자들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 스스로도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지만 총을 쏜 그 조승이라는 이 학생은 얼마나 또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가 겪었던 마음의 아픔과 그리고 그가 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그 총을 쏜 가해자의 이름까지 추모석을 만들어서 다른 희생자들 틈에 나란히 세워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부모는 또 얼마나 힘들까? 가해자의 부모는 얼마나 황당하고 또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그 가해자의 가족들과 부모들을 위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만 생각하는 생각의 틀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자녀의 친구도 봐야 됩니다. 너 나쁜 애들이랑 사귀지 마, 이렇게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녀의 친구들을 함께 아우러야 됩니다. 그들을 바로 이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이 또래 아이들 전체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맡겨줄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동성애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동성애 문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이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이 세상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두려운 순간이 우리에게도 눈앞에 닥쳐오고 있습니다. 음란한 풍조는 말할 수도 없고 지금 우리 땅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수많은 낙태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큰 회개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온갖 중독, 철저한 개인주의, 무서운 이기주의, 이것이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 그러니 눈물이 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는 자녀들을 말로 기를 수가 없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제는 더 이상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는 것. 이건 정말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아주 큰 청년 연합 집회를 준비했었는데 중요한 안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건
그 집회의 주 강사, 설교자를 선정하는 일입니다. 세 분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모였습니다. 우리 세 분 중에 어떤 분을 우리가 설교자로 초청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 분 다 아주 유명한 설교자세요. 그때 어느 목사님이 불쑥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설교는 대단히 유명하지만 그분들의 삶은 어떤지 추천하신 분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두 분은 자기가 추천한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서 한 분 목사님만 그 목사님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오셨고 지금도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그 목사님을 모십시다. 그래서 그분을 강사로 우리가 뽑은 적이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아, 이제는 설교자가 삶으로 설교해야 되는 시절이 됐구나. 그것이 저에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아주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목사의 이야기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는 자녀들에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잘못 길렀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말로만 가르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보고서 배우지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 부부 싸움을 한다면 그러면 다 나름대로 싸울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또 싸웠다가도 다시 또 하나가 되어서 잘 살기도 하죠. 자녀들은 다릅니다. 엄마 아빠가 싸웠다는 것 자체가 자녀들에게는 깊은 마음의 두려움이 되고 그 분노가 되고 마음의 상처가 되어 남습니다. 엄마가 잘했냐 아빠가 잘했냐는 것은 자녀들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싸웠다는 것 자체가 자녀들에게는 화가 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게 될 때는 자녀들의 삶에 심각한 질병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성격이 비뚤어지고 폭력적이게 되고 쉽게 죄에 빠지고 거칠어지고 그리고 무절제하게 되는 겁니다. 부부 싸움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크게 다투시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투지 않으신 건 아니었어요. 항상 돈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목회자의 가정 살림에 사남매를 기르셔야 되니까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항상 돈 문제가 늘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에서 생각해 보니까 어머님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버님에게 돈 문제를 몇 번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아버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으시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아버님, 어머님이 그 문제 때문에 서로 불편해 하시는 것을 느낀 거죠. 근데 그저 그런 정도인데도 제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때 말은 못했어요. 밥을 못 먹으면 어때? 밥을 못 먹으면. 아, 싸우지 않으시면 좋겠어. 아, 우리 다 굶어도 좋아. 제발 엄마 아빠가 싸우지만 않으면 좋겠어. 어릴 때, 그 어릴 때 제 마음속에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은 목사가 되었지만 오랫도록 제 마음 안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가 이 돈에 대한 문제였어요. 하도 어릴 때 엄마 아빠의 그 돈 문제로 싸우는 것이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라 말 안 해도 좋아요. 싸우지만 않고만 살아도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훌륭하게 기르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뭘 잘못할 때에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과 말을 할 때 자녀들은 심각한 수치심을 느껴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랬다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다 봅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보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 함부로 말하는 것, 화를 내고 소리 지르는 것 아이들이 다 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엄마 아빠가 바람직하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할 때 극심한 분노가 생깁니다. 자녀들을 화내게 하지 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야단을 치면
불만이 먼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도 싸웠잖아. 그런데 왜 우리 보고는 싸우지 말라고 그래? 아, 엄마 아빠는 텔레비 보면서 왜 우리 보고는 공부하라고 그래? 아, 엄마 아빠는 거짓말 했잖아. 내가 다 아는데 그런데 왜 거짓말 했다고 야단쳐? 아, 엄마 아빠는 싸울 때 막 소리 질렀잖아. 그런데 왜 우리 보고는 좋은 말 하라고 그래? 말은 못해도 아이들 속에 생각이 계속 돕니다. 그러니까 뭘 야단을 치면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금방 잘못 인정하지 않고 화를 내는 거예요. 얼굴에 벌써 불만이 드러납니다. 그때 부모는 더 화가 나죠. 아, 잘못했다고 야단치는데 아니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말은 안 하지만 엄마 아빠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 갑자기 폭발합니다. 그때 부모는 깜짝 놀라지요. 갑자기 아이가 타락한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타락한 게 아니에요. 사춘기 때 그 아이도 자기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 자신을. 그냥 쌓였던 분노가 터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말로 가르치는 게 쉬워 보여도 그게 가장 어려운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더 빗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만약에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 다 일어나실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말로 하면 이렇게 다 된다면. 부모님은 항상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 말로 다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자녀들에게 말로 가르치지 않고 기도로만 하고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 말로 해도 안 되는데 아니 기도만 한다고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말로 하지 않고 기도로만 아이를 기르는 법. 그때만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기를 수 있어요. 그러려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말로 하지 않고 기도로만 기르려니. 이블린 크리스텐슨 사모님이 쓰신 나를 변화시켜, 나를 먼저 변화시켜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절판되었더라고요. 이블린 크리스텐슨 사모님에게 제인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아주 순종적이고 말 잘 듣는 딸이었어요. 그런데 18살 되던 어느 날 외출을 하는데 딸이 너무 가벼운 옷을 입고 나가는 걸 보고 야단을 쳤어요. 옷을 바꿔 입고 가라고. 그랬더니 그 제인이 갑자기 엄마에게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제발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엄마가 잔소리를 시작하면 목소리가 얼마나 커지는지 아세요? 첫 마디만 하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사모님이 뭐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전혀 그런 말 안 하던 아이가 엄마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엄마에게 반항을 하는 걸 듣고 그 제인이라는 딸이 타락한 것 같아서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왜 이래요? 하나님 우리 딸 큰일 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크리스텐슨 사모님에게 성경 구절 하나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장 1절 2절 말씀.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불신 남편을 전도하는 길에 대한 말씀이지만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그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이라고 받았습니다. 이제는 말로 말미암지 않는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처럼 이제는 엄마의 행위로 내 딸을 구원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크리스텐스 사모님은 기도가 바뀌었어요. 딸에게 뭔가 말을 해주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딸이 배우게 해주세요. 그게 크리스천 사모님의 기도였어요. 4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 날 제인이 어머니에게 카드를 써서 보냈습니다. 카드 맨 표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말 없이 행동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어머니께. 여러분 힘든 길 같아 보여도 말로 가르치지 않고 기도로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게 훨씬 빠르고 더 강력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자 우리 좀 이야기 좀 하자 그러면 보통 다 더 화내고 끝내요. 말하다가 더 화내고 끝내요. 1960년대 미국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부모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히피 열풍이 불었어요. 아이들이 집에서 다 떠나요. 길거리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노숙을 하고 혼숙을 합니다. 학교 다니지 않아요. 다 학교 자퇴서 내고 그리고는 길거리로 다 나와서 자기들끼리 그냥 아무렇게나 길가에서 노래하고 자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했습니다. 그때 자동차 뒤에 스티커가 하나 유행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의 자녀를 안아주셨습니까? 이제는 말로 하지 맙시다.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맙시다. 그냥 아침에 한번 안아줍시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다 가정으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는 거죠. 세 번째는 자녀만 문제가 아니고 부모인 우리 자신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셨습니다. 울어야 될 대상이 먼저는 부모라는 것.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 우리는 부모인 우리 자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자녀에게 복이 되는 그런 마음인지 우리 스스로 살펴야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열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이 축복이지 실제로 읽어보면 뭐 유다나 요셉과 같은 아들은 크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르우벤이나 시므온이나 또는 레위 같은 아들에게는 저주예요. 저주. 한마디의 축복도 안 하고 저주만 퍼붓습니다. 야곱은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자기 아들들인데 마지막 축복하는 시간에 왜 저주를 퍼붓는 아이가 생겼을까요? 신명기 33장에 모세의 축복 기도는 다릅니다. 모세도 똑같이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지파도 빼지 않고 다 복을 선포합니다. 야곱과 모세의 축복 기도가 왜 이렇게 다르지요? 그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야곱이 바로 전에 바로왕 앞에 나갔을 때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기를 창세기 47장 9절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이게 야곱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나는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 야곱의 마음은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이에게도. 그런데 모세는 야곱과 비교할 수 없이 또 그도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는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던 족속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너희들은 행복한 자,
그렇게 느껴졌어요. 모세의 심령이 주의 은혜로 충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입을 열어 기도하니까 열두 지파가 다 복을 받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모는 복을 빌어주는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충만해야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상처가 많으면, 그러면 부모가 자식에게 저주하는 거예요. 말로 계속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별로 물려받은 게 없다고들 한탄하지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돈만 유산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를 물려받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물려받은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자녀들에게 그냥 물려주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비록 내가 상처를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내 손에서 해결해야죠.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는 정말 복을 물려줘야죠. 저희 큰딸 지영이가 중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아빠 나 다른 교회 가면 안 돼요? 그랬더라고요. 아니 목사 딸이 다른 교회 가면 우리 교회 중고등부는 어떻게 하라고 철도 없는 말을 한다고 처음에는 화가 났었지만 아 목사 딸이 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구나. 내가 화를 낼 일이 아니지. 잘 들어서 달래줘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왜 그러냐, 뭐가 힘드냐 그렇게 물었더니 말을 안 해요. 나중에는 나도 자꾸 소리가 커졌습니다. 말을 해야 아빠가 도와주잖아. 무조건 다른 교회 가면 안 되냐고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빠인 제가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무서워서 다른 교회에 갔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왜 아빠가 그렇게 무서우냐. 6년 전 초등학교 1학년 때 저에게 매를 맞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버릇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한번 매를 든 적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때 매를 들었을 때 제 얼굴 표정이 어땠는지는 저는 모르죠. 그러나 저희 딸은 알아요. 매를 들고 화를 내고 있는 아빠의 그 얼굴이 저희 딸 가슴에 확 박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를 보면 매를 들고 화를 내는 얼굴로만 보이는 거예요. 6년 동안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저절로 치유되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루라도 아빠가 없는 곳에서 좀 지내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해진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은 중학교 1학년 된 딸 앞에 아빠가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아니 아빠가 뭘 용서해달라고 그러냐고 펄쩍펄쩍 뛰었지만 그러나 지영아 아빠 마음속에서만 화가 있었던 게 아니고 어린 내 마음에도 화가 있었던 걸 아빠가 몰랐다. 내 마음을 달래줘야 되고 풀어줘야 된다는 것도 아빠가 몰랐었다. 아빠가 잘못한 게 분명히 많다. 너가 나에게 용서해 준다고 말해야 그래야 내 마음도 풀리겠고 아빠 마음도 풀릴 수 있겠다. 그랬더니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한 5분 정도쯤 그렇게 있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제 목을 끌어안아요. 그리고는 아빠 용서할게요. 그리고는 한참을 같이 울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렇게 딸의 마음이 열렸어요.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저 자신이 기가 막히더라고. 왜 내가 그럴까?
왜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딸에게 이렇게 상처만 주는 자일까? 제 어린 시절이 깨달아졌어요. 제가 어릴 때 받았던 영적인 질병이 제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목사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누르고 살았어요. 뭔가 특별히 좋아도 안 되고 뭔가 특별히 나빠도 안 돼. 항상 다른 사람들 앞에 모범적으로 살아야 돼. 말 잘 듣는 학생이어야 돼. 반찬 하나도 맛있는 반찬, 맛없는 반찬이 없어야 돼요. 밥을 하나 먹어도 적게 먹었다, 많이 먹었다가 없어야 돼요. 그냥 주는 대로 다 먹어야 돼요. 저에게 있어서는 좋고 싫은 것 자체가 죄였어요. 항상 동생들에게 어머니,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형 좀 본받아라, 형 좀 본받아. 그건 저를 옥죄는 것이었어요. 항상 동생들에게 모범이 되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야 됐어요. 제가 어린 시절 한복을 입고 학교도 다니기 전에 그 사진 찍은 게 하나 제 책상에 있습니다. 사진 찍는 그 기사님이 계속 웃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활짝 웃었습니다. 오만상을 찌그리고 있는 사진이 찍혀 나왔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나의 어릴 때 내 모습이었지. 저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두려웠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지금 가족들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네요. 그래서 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죽었다. 예수님으로 사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나이가 이만큼쯤 되면 이제는 부모 노릇 하는 것도 이제 잘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부모 역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장모님 외아들인 처남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어서 어느 날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며느리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나 그랬더니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시어머니가 되게 해달라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울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잘 기르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흘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성찬은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회복의 시간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기를 수 있게 되는 일.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